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연구소 한국 1인당 GDP 2027년 일본 추월 미중 GDP 분석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연구소가 한국의 1인당 GDP가 2027년에 일본을 추월한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1인당 명목 GDP 가 2027년에 한국의 추월을 당할 것이라는 일본 민간 연구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에는 이듬해인 2028년에 일본이 추월을 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16일 니혼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전날 니혼 게이자 연구센터 니케이 센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국을 대상으로 예측한 중장기 아시아 경제 전망을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2020년 1인당 명목 GDP는 39,890달러로 한국을 25%, 대만을 42% 각각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명목상 GDP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월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니케이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2025년 1인당 명목 GDP가 한국은 연 6%, 대만은 연8.4% 증가하는 반면에 일본이 연2.0% 증가율에 머물러서 한국은 2027년, 대만은 2028년에 일본을 초월할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성장세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의 성장세는 연6%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 대만의 성장은 연8.4% 증가를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게 역전당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일본과 같은 경우는 가난한 일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TSMC가 일본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방향을 튼 것이죠. TSMC와 같은 경우는 원래 4월 달에 그 난징에 26나노 26나노죠? 28나노인가 26나노 그 증설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일본에 투자를 하고 또한 독일에도 투자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왔죠. 이렇게 외국 기업들을 투자를 통해서라도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035년이 되면 한국과 대만의 그리고 일본과의 차이가 일본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성장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리고 대만과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한국은 1인당 GDP가 6만 달러를 넘는 반면에 일본은 5만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이미 2007년에 싱가포르, 그리고 2014년에 홍콩에 역전당한 상황이죠. 연구소 측이 제시한 한일 역전의 핵심 변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디지털 개혁 지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린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낮은 노동 생산성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디지털 잠재력을 변수화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전환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곧 성장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 연구소 측에 제시한 핵심 변수입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FAA라고죠. 이런 그 전산화 시스템이 낮은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이 경제 성장까지 발목이 잡힌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를 수치를 표현했는데 2030년대에 한국과 대만의 노동 생산성 증가는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에 4% 포인트 이상 높아지지만 일본은 2% 포인트 이하로 높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노동 생산성 자체도 일본 자체는 거의 1%대. 그런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4% 이상, 말하자면 5%대에 올라선다라는 거죠. 이 차이만 보더라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의 행정 절차의 전산화가 이미 크게 진행된 상황. 특히 한국의 전산화는 세계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상황이죠. 이번에 코로나19의 백신 상황도 지금 현재 거의
온타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특히 웹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국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일본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장을 찍는 날인이나 사인 등 아날로그 방식의 거래와 결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 직속 성장 전략 회의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7만 6천 달러로 주요 G7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 연구소가 중국과 미국의 GDP 분석도 내놓았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을 넘어설 수는 있지만 다시 미국에게 역전당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센서는 미국과 중국의 명목 GDP와 같은 보고서도 내놓았는데요. 중국의 명목 GDP가 2033년 미국을 역전하고 다시 2050년에 재역전당한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제 의견은 좀 달라요. 제 의견은 미국이 아직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역전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니케이 센터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역전하는 시기를 2028년으로 예측했으나 이를 2023년, 다시 말하면 5년 정도 늦췄다라는 거죠. 이는 지금 중국 정부가 민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기술 혁신까지 막고 있어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죠. 지금 현재 중국은 굉장히 폐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DD 출싱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스 이 모든 테크 기업들이 여기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 이러한 위치까지 수용을 해서 이번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2050년 미국이 중국을 재역전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의 근거는 중국의 인구 감소입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 감소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고 있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 증가도 둔화가 되어서 중국 경제 성장이 급속히 느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전력난을 일으켰던 두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요청, 두 번째는 탄소 다배출 기업들을 중국에서 몰아내자. 이두 가지 목표로 했는데, 이두 가지 목표가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도와줬는데, 미국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 그러나, 장기적으로 탄소 다배출 기업들을 해외로, 몰아내고, 중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성비가 좋은 뭐 테크 기업들인지 이러한 기업들로 중국은 채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까지 조금 생각을 하면 약간의 변수는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많이 있는 나라, 그래서 세계 생산 국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이제 소비 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비가 되지 않는 현상, 이 소비가 되지 않는 현상은 저임금 때문이라고 중국 내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지금 베트남, 인도를 지금 넘어서는 지금 사이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현상. 이것까지 지금 고려를 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의 성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도 아직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고,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인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가 2013년을 피크로 해서 2021년 출생자 수는 공산당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적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인구의 역전 현상,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보면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방법,
한 가정에 3명까지 낳을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미국과 중국이 역전당하는 현상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1인당 GDP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2033년께 이것을 역전할 것이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2030년께 역전을 하고 2050년께 다시 미국이 다시 중국을 역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작년 보고서에서는 2028년이었고 지금 올해 보고서에서는 2033년. 그래서 계속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이 미국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역전당할 것이다. 이것은 예상이 돼 있던 상황이죠.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가난한 나라로 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테크 기업들이 여전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한국이 세계 속에 한국이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세계의 선진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후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고려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문화로서도 세계를 주름잡는 우리나라가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뭐 지금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들어가고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적으로 봤던 것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미국이 점찍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일본은 도태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